아유, 안녕하십니까. 2020년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딱 이맘때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영상 하나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은 저한테 제 인생에서 좀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해서 그 2020년을 좀 돌아보고 직업으로서 유튜버를 제가 1년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전업 유튜버를 해본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월 1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1월부터 유튜브를 딱 했어요. 떨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좀 있었어요. 좀 솔직히 말하면 아제르바이잔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 내가 여행 유튜버가 되면 얼마나 이렇게 인기가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2월부터 해외여행 유튜버로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막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나는 국내 여행 유튜버로 이름을 알려야겠다 해서 국내 여행 유튜브의 한 획을 긋고자 제 나름대로 섬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전라도의 땅끝에 있는 이런 섬을 좀 다녔는데 그때 조회수가 2-3천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2-3천원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유튜버로 전업을 하면 대박이 날 줄 알았거든요.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와 어떡하지? 이렇게 접기에는 너무 야심차게 퇴사했는데 저는 만 명도 엄청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유튜브를 진행하기에는 만 명은 야심차게 러시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갈 때 제가 진짜 긴장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한테도 말했어요. 이거 2천만 원 딱 쓸 때까지만 유튜브 하고 아니면 돌아오겠다. 또 야심차게 또 빠니부틀님이 좀 추천해 준 거긴 한데 세계를 먹다. 아, 제 채널 아트가 세계를 먹다거든요. 세계 먹방 여행을 하자 해가지고 야심차게 곰고기 먹방 하나 일단 던져봐요.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싹 던져봤거든요. 그때 반응이 진짜 별로더라고요. 예, 댓글도 제일 적었고 조회수도 제일 낮고 잘 안 돼서 막 걱정도 되고 있는데 빠니보틀님이랑 같이 한 영상이 터졌어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구독자 만 명을 깨고 2만 명이 됐어요. 나도 2만 명이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만 명이 나는 한계인 줄 알았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독자가 안 늘면은 그게 자기 한계라고 느껴지고 잘 안 되거든요. 코로나가 러시아에는 한 3명, 4명 이랬다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한국보다 더 빨리. 그래가지고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왔죠. 아 그냥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의 삶이.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일단은 한국과 좀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가격리를 했죠.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 기준에서는 진짜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 기준이에요. 진짜로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절대로 꽁트가 아닙니다. 아 그게 대박이 난 거야. 여행만큼이요. 이틀 만에 10만 뷰 막 가고 이러니까 아 다이어트가 대박났으니까 나 먹방으로 가면 되겠다 해서 이건 아이템을 짰어요. 제가 그래서 먹방을 좀 찍어야겠다 했는데 먹방을 찍으면서 제가 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튜브를 그 먹방 유튜브를 그냥 먹는 거니까. 그래서 무인도 여행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남자들이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와 빵 터진 거예요. 진짜 빵 터졌어요. 하루 만에 구독자 조회수 10만. 그러니까 제 영상 통틀어서 최단기 기록이었어요. 조회수가 무인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해서 국내 여행을 계속했어요. 계속 국내 여행을 하면서 영상 다 잘 되니까 아무거나 막 올렸는데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구독자 잘 오르면은 끝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계속 오르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컨텐츠가 안 좋으니까 또 멈추는 거예요. 특히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영상이 이제 매실밭에 가서 영상을 찍은 건데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어거지로 좀 찍은 느낌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때 좀 슬럼프 왔어요. 또 다시 슬럼프 왔는데 또 혼자 집에 누워서 있으면 안 돼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부정적으로 바뀌어. 그때 또 여행 유튜버 다른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피드백을 많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일어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슬럼프를 이겨내고 딱 힐링이 돼가지고 아 국내 일주를 확 떠나버렸어요. 그 영상 스토리 라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해 제일 잘 터진 건 오이마콘이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은 국내 여행을 저기 부산부터 서울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온 거 아시겠지만 사람도 만나는 거 좋아하는 또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만나면 누구보다 좋아하는 국내 일주일 14만 정도까지 찍고 구독자가 이제 6만 7만 정도 됐었는데 광고가 하루에 3개씩 4개씩 매일 오는 거예요.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좀 광고랑 같이 해서 많이 찍었죠. 광고를 그때부터는 거의 한 달에 하나씩은 꼭 찍었던 것 같아요. 광고 수익이랑 유튜브 수익이랑 해서 얼마나 벌었냐면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들고 있는 재산이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돈은 거의 70% 80%는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돈을 벌었죠. 주식을 절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번 달만큼 제가 영상을 안 찍은 적도 없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는데 사람들을 절대 안 만나는 여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여행을 조장한다고 할까봐 12월은 조금 제가 쉬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원래 하는 목표는 어쨌든 해외여행인데 변종 바이러스까지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그림은 그리고 사는데
그림 자체를 못 그리겠어요. 도화지가 없는 기분이라서. 1월부터는 진짜 사람 한 명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쉬고 노는 거 좀 찍어볼 생각이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짧게 제 전업 유튜버의 삶이었고요. 전업 유튜버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부정적인 게 맞아요, 사실. 드디어 30살이잖아요. 제가 30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29살이라서 좀, 그러니까 저한테 나름 뜻깊은 마지막 20대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해봄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같은 거 다 고려 안 하고 자기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올해만큼 해보고 싶은 거 있다 하면은 전 전업 유튜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행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 SNS에 제가 놓은 걸 그렇게 올렸더라면 저희 인스타그램 그때 팔로워가 150명이랬는데 댓글 막 0개 아니면 1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의 정점이 있는 거죠. 유튜브는 8만 9천 명을 상대로 내가 여행 재밌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는 유튜브를 추천하고, 아 유튜브를 돈으로 해야겠다, 아 이거는 진짜 저는 반대긴 해요. 구독자 1, 2만 명 정도로는 수입이 안 나와요. 외부 광고를 정말 많이 찍지 않는 이상. 근데 외부 광고를 많이 찍으면은 성장을 하기 힘들어요, 광고만 찍으면서. 그래서 돈은 정말 빼고 저는 유튜브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인사 남기려고 그냥 찍은 건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2020년 진짜 박튜브 채널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에는 좀 더 재밌고 또 새롭고 또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좋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도 싸울 일 없도록 많이 화목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싸울. It's going to stretch. It sounds on the road. Turn as it can with his trail code.